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달에 한동훈, 그때 당시는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이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자기가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자를 5차례나 보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익씹을 했다는 거죠. 읽고 씹었다는 거죠. 읽고 연락을 안 줬다는 겁니다. 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 두 명밖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단 둘밖에 알수 없는 문자 대화가 왜 공개된 겁니까, 지금? 근데 뭐 그런 거는 이 국민의힘 계열에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있었죠. 예전에 이준석 원희룡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문자가 됐든 녹취록이 됐든, 그리고 뭐 이철규 배현진도 그때, 그러니까 빡치면은 바로 공개하더라. 뭐 이게 이제 정치권의 뭐라고 관례 이런 게다 깨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자 언론계에 들어온 지 24년째, 이제 정치 평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한 6년째 되거든요. 듣도 보도 못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박근혜가 뭐 배신의 정치 얘기했을 때는 원내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배신을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거였잖아요. 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상상력이 부족하다. 부족하구나. 진짜 내가 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문자를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은 몰랐다. 몰랐다. 네, 그래서 막장 드라마, 제가 비유를 요즘 많이 해요. 막장 드라마 뭐 비유를 하는데, 막장 드라마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황당한 막장 드라마가 있어.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게 여자 주인공이 점 하나를 찍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못 알아봐.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봐. 되게 황당하잖아. 뭐 이런 류의 막장 드라마. 나도 그때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깜짝 속았구나. 깜짝 속았네. 그런데 전개 자체가 완전 무논리인 게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런 멀쩡한 드라마에 갑자기 주인공 귀신이 들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 임성환 월드. 임성환, 내가 이름을 안 들려고, 임성환 작가가 좋아하는 거. 약간 이게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야, 지금. 귀신이 들렸다. 전당대회 문자 귀신이 들렸어, 지금. 문자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느낌? 자, 좀 따져보죠. 영부인이 자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문화인을 톡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으로 개인 1대1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일단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약간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오랜 개인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영부인하고 어떤 뭐 대표 간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그 당시에는 보면은. 오늘은 상사 와이프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상사 와이프였기도 할 거냐. 근데 상사 와이프도 그냥 상사 와이프와의 관계는 뭐 아무튼 개인적 관계인 거잖아요. 그것도 상사 와이프하고 무슨 뭐 상사 와이프 결재를 받아갖고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겠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게 개인적 생각이었다면,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김건희라는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아,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라는 거였으면은 본인이 그냥 사과를 하면 되거든요. 그쵸.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내가 사과를 할까 말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일은 그냥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고,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하면, 그건 선거 전략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가 선거 전략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세우고 선거 전략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 영부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영부인하고 그걸 논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선거 전략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사과를 한다, 할 거냐, 첫째, 할 거냐, 말 거냐, 둘째, 사과의 메시지는 뭐냐, 셋째, 시점은 언제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영부인하고 둘이 판단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당의 어떤 전략 단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사과를 어떻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실하고 소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쪽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자가 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별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그렇게는 없다. 없다. 네. 자, 설명해 주셨고. 근데 문자 메시지 왜 보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만공 미나쌤의 말이 맞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만공 미나쌤의 말이 맞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독자적인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 결정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다 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역대 영부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니라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왔던 어떤 판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냥 나 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분 나빠야 될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패싱 당한 거야. 윤 패싱이야. 윤은 패싱 당했어.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대통령실과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통해가지고 우리 언제쯤 하려고 하는데 이 날짜 괜찮겠냐. 뭐 이런 거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판단에 아예 제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독자적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인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는 한동훈 그러니까 이상해요. 다섯 번이나 문자를 보낸 것도 이상한데 한동훈이 다섯 번 씹은 것도 이상하다 솔직히 제가 누가 됐든 내가 예를 들면 장성철을 진짜 싫어해. 장성철이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티 나지. 장성철이 근데 네. 김주희 대표 뭐 한번 봅시다. 네. 김주희 대표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는데 한번 합시다라고 한 다섯 번까지 오면은요. 네. 뭐 일단 예, 뭐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라도 뭐 아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정도 하거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거든. 네. 그러니까 과하다. 근데 네. 제가 이게 그 날짜를 좀 살펴봤어요. 네. 근데 앞뒤에 맥락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 보도가 있었고 네. 그리고 12월 26일에 한동훈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네. 취임을 하고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딱 초의 분위기가 그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사과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가 그때 당 지지율 완전 바닥이었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다 김건희 명품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로남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타이밍에 이제 1월 8일에 김경률이 김건희 리스크 그러니까 여섯 글자 말도 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1월 15일에 첫째 1차 2차 문자가 갔어요. 네. 그때가 이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관계를 중재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씹었잖아요. 그런데 1월 17일 날 이틀 네. 뒤에 1차 2차 문자 네. 보낸 그 다음 이틀 뒤에 그 유명한 마리 앙뜨아네트 발언이 나오죠?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유아 제스처도 보냈는데 돌아온 거라고는 익십하고 마리 앙뜨아네트야. 그러면 경로가 해 안 해. 그리고 그 1월 19일에 이틀 뒤에는 이제 그 김경률이 1월 17일, 1월 19일에는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난 당연히 그거보다 더 세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1월 19일 날 3차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뜻에 따르겠다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러지만 친한에서는 한동훈 측은 이거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다음에 빡친 윤석열 대통령도 빡치니까 1월 21일에 이틀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서 한동훈 사퇴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1월 20일 다음날에 김경률 사과하고 1월 23일에 이제 한동훈 폴더 인사하고 거기 서천시장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 봉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1월 23일날 또 문자가 이제 또 한 차례 간 거예요. 네. 이날 또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또 씹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내가 누구 쉴드하려는 게 아니라 90도 폴더 인사했잖아. 네. 한동훈이. 네. 그런데 김건희가 문자 보냈는데 그거 왜 씹어? 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틀 뒤인 1월 23일에 문자 보내고 마지막에 5차 문자를 1월 25일에 5일날? 또 네.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또 씹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할 뜻도 없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2월 4일에 KBS 그 신년대담에 녹화해가지고 박절하지 못했다.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게 2월 7일 날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제가 보기에는 사과할 뜻이 별로 없었고 액션이었다고 하지만은 한동훈도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포이더 90도 포이더 인사하면서 또 왜 김건희한테는 하고 윤석열한테는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러니까 거친 표현으로 하면은 김건희가 나대는 게 너무 싫었거나 네가 뭔데 왜 지금 계속 네가 여기에서 끼어들어? 이게 너무 싫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무슨 김건희 음모다라고 생각했거나 한동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만은 김건희도 이상하고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까가지고 다 지금 이 지경으로 가는 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계를 한 거예요. 답을 다 안 한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살다 보니까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그냥 답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답을 안 한 거죠.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네.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답을 하는 순간 말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까 패싱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패싱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패싱을 당한 사람이 그럼 기분이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편이잖아요. 오늘 신문을 보면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동훈이가 건희 문자에 씹더라. 이미 1월 달에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다 알던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 1월 20 며칠에는 TV조선이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는 보도하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과의 의사도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를 보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대통령이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패싱 당한 거는 상관없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에도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 격노하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큰 소리 격노하고 큰 소리로 역정낸 건 아니, 동훈이가 문자를 씹었단 말이야. 이거 중앙일보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전당대회 문자가 어쨌든 문자 내용이 지금 뭐 CBS의 뭐 논선 실장님의 발언으로 지금 공개가 된 거지만 그 이전에 문자 내용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까 서두에 김건희 한동훈 둘만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 이렇게 접근했지만 둘만 하는 얘기가 이미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지난 1월부터. 근데 문자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보여줬냐에 대해서는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이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한동훈 쪽 얘기죠. 그럼 이철규 의원이 보여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내가 안 했어요. 펄쩍 뛰고 뭐 이러는데 근데 보여줬다고 하면 이철규 의원의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의 그 이 문장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그 당시에 문자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문구도 있다. 어떤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인데 이 문자를 전달해 준 거 내용을 보니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내용도 있다. 그러니까 결합된 내용도 있다. 약간 손준성 보냄 같은 게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거 봐라. 김건희가 이렇게 우리 건희가 다섯 개나 보냈는데 동훈이가 답을 안 했다. 이 캡처 사진 같은 거죠. 그 보냈는데 보니까는 윤석열 보냄. 이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야?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거를 막 얘기도 하고 다니고 이걸 또 뭐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미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불쾌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김건희 여사랑 그때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는 구도로 가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씹었냐 문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전후 관계를 쭉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이 문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그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막 물어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독소정을 뭐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하면은 그때는 수용하자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하고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김대기 실장이 날아가더니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 된 직후에 크리스마스에 쉬지도 않고 KBS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KBS 1호 진단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특검은 어떤 형태든지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김건희 문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한동훈 측의 주장과 아마 내부적인 무슨 접근이 있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이 접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 안 돼. 요거 막는 거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은 완강하게 아, 이 문제는 안 해. 안 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한동훈 측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계속 문자로 내가 사과를 할까? 내가 사과를 하면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하라면 할게. 이런 문자 계속 보낸다. 그럼 거기에 그건 무슨 의미냐. 여전히 친윤들은 아, 사과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사과할 의향은 없어.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 그럼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섣부르게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상하게 말릴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을 안 하는 게 답이다. 아. 이거 검사를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아. 한동훈 씨가 아. 하루 이틀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촉은 발달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답을 안 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는 더 오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왜 막 주변에 얘기하고 다닙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를 조금 이상하게 하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꾼이야. 아, 눈이 멀어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건희는 지금 패싱했다고 지금. 아 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다니까. 야 봐봐 이거 핸드폰 봐봐라 이거. 어? 내가 동훈이가 정말 답변을 안 하냐고 이걸 받아놨다고 답변을 안 한다고. 아니 걔한테 문자를 보내도 단문이 한 번 먹었다 다섯 번 보내면 자 근데 저는 이 문자에서 이 대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23일 문자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김정배 신원집중 인터뷰에서 아니, 이게 웃음이 멈추지가 않네, 정말. 뭘 좀 아는 사람들의 대화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권력, 어쨌든 그 권력 핵심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지. 근데 세상이 더 밝아지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꼬리표를 붙여놨는데 이 댓글팀 하면 우리 또 되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준일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댓글 진짜 이게 나는 이게 평행 우주에 있는 거 같아 지금 이게 네. 아니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항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약간 치가 떨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뭐 댓글팀 그러니까 좀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의 무슨 뭐 조작.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 지금. 야,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있으면 어떡할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너 외곽에서 이렇게 하청을 누가 받았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보수 쪽을 좀 아는데 예를 들면 오다가 내려가. 오다? 오더거 아니야. 오다. 오다. 오다가 내려가.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면은 몇몇 그 사람들한테 선수 특히 이제 몇몇 포스트가 있네. 방송 쪽은 누구 포스트가 있어. 이름은 얘기 못해. 그럼 그 양반이 야 오늘의 오다는 이거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몇 명한테 또 얘기가 가. 그러면은 애들이 앵무새처럼 채널 A, 뭐 TV 조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해. 그래서 오전에는 약간 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다가 아직 안 내려온 거야.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얘는 이 얘기, 쟤는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점심때쯤에 정리가 되나 봐. 그 나쁜 정호의 활동 하나 보고 나. 오다가 정확하게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쫙 똑같이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영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밝혀지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날아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안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수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김건희 여사 답이 뭐라고요, 이게? 답이 뭐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아까 이 문자를 뭐라고 보냈다고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댓글 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답이 이상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1. 사실이 아니다. 2. 네.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이 아니고 아니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지. 네. 그럴 일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또? 그럴 일이 없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상하다 이게. 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댓글팀을 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댓글팀 같은 거를 제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라는 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는 거는 댓글팀은 있을 수도 있는데 공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는 거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댓글팀이 나는 댓글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느낌이 아니라 댓글팀이 있다는 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댓글팀이 있다는 걸 서로 아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너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공격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화내지 마. 이런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하면 결국 댓글팀은 그게 이제 김준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청일 수도 있고 뭐 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최종적인 지휘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를 하는 거냐 스톱을 하는 거냐에 대한 최종적인 이 결제하시는 분은 결국 여사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다 이게. 제가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팀 알파팀 보도를 한국기자상을 받아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분명히 댓글팀에서 활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다 필요 없고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준석 의원님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의원이 됐으면은 이제 의원된 값을 하시라고요. 김준일 선생님 말한 오다를 받은 메일도 있을 것이고 그 오다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그걸 보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오간 돈도 있을 것이고 근데 천하의 이준석도 세상이 더 밝아지면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죽어 바로 들어가 저는 먹고는 살아야지 아니, 여사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댓글팀으로 활용해서 아 이거 진짜 놀라운 문장입니다 저는 훗날 역사에 이 문장이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지금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얘기 해보죠.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진중권 교수와 같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진중권 류는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그건 게시판에서 했던 말이고. 그 진중권 선생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계속 지금 이게 이철규 쪽이 장난치고 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어. 이게 지금 왜 공개한 거냐, 배우가 뭐냐. 지금 한동훈 배신자다. 그때 한동훈이 그 사과 안 받아갖고 선거 진 거다. 한동훈 실패한 거다. 이거 하기 위해서. 친윤이 띄운 프레임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야 이게 한동훈에게 불리해 보이지가 않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요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만난 국민의힘 분들은 그냥 다 이철규 이거 이철규가 했네. 야 이철규 작품이야. 물론 그분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볼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 이구동성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철규가 배우에 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거는 요 하루 이틀 사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단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철규 의원이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추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김규환 논설 CBS 논설실장하고 이철규하고 가까운 사이라더라. 라더라.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단독 특종 보도들이 거 김규환 논설실장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상당수가 이철규 쪽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그 옛날에 그 윤핵관 혹은 뭐 아주 찐윤들이라고 불렸던 분들 중에서 지금 사실상 스탠스를 약간 명확하게 하신 분은 이철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권성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윤한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발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쪽이 될지 모르니까 국힘 의원들 대부분이 과거에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철규는 아닌 걸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이철규 의원인데 뭐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겠죠. 아니니까 저 고발하지 마세요. 김윤하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이철규 의원한테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등을 코멘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듣는 사람 누구한테 들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동아일보 보고 저는 그거 믿는 거죠. 다만 그 보도에도 이철규의 반론은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니까요. 왜 일만 생기면 나한테 그러세요? 이러는데. 정황, 그러니까 이 정황이 뭐 이철규든 아니든 뭐 그건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김규환 실장 같은 경우에도 주요 취재원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이거든요. 그거는 뭐 그거는 계속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해온 바나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고 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를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분의 주요 취재원은 윤핵관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저 문자가 저 문자 내용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짜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 윤핵관 그룹 중에 뭔가 태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사람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건데 지난주부터 하여튼 근데 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친윤 쪽에서는 계속 티를 냈습니다. 뭔가를 할 것이다. 지난주 한 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다양한 저 같은 것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 그런데요 이렇게 듣는데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예? 기자들이 듣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주말에 근데 딱 됐는데 주말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띵 나온 게 지금 이 문자잖아요. 문자 메시지고 그 사실은 주말이 되면은 더 대단한 스펙타클한 뭐가 나오지 않을까를 조금 기대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 분위기였는데 스펙타클하게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자를 읽고 씹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작전인 거는 분명한 거죠. 친윤그룹의 작전인 건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동훈한테 말린다. 이런 정도의 작전 가지고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우습게 봤다. 다섯 번이나 문자를 보내도 안 말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잔머리.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의 잔머리는 도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근본적인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사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사과할 거면 대통령이랑 상의하고 정무라인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용산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당무를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면 내가 사과할까? 라는 얘기를 보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무 개입 아니에요, 여사가. 그나마 대통령은 그 당의 후보를 뽑혀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지위와 상징성이 있지만 여사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당무 개입. 민주당이랑 천하람은 당장 여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정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론으로서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받은 거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봐가지고 구체적인 행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걸로 할게요. 네. 칠판이 있으니까 아, 간만에 네. 예. 분명히 칠판에다 막 쓰는 게 그 네? 귀로 듣기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좋다고 해서 시켜놓고선 칠판을 또 줬어요. 칠판에 칠판.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먹을 거는 안 주고. 내가 이제 이거의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난 공멸론. 네. 예, 지금 이게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다. 지금 왜냐면은 감정이 너무 쌓인 거야. 김건희 여사도 서운한 게 다 쌓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대로 쌓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섭섭해가지고 야 우리 뭐 건희가 말이야 이런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 다 통과시키고 여기는 한동훈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막 이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문자 다 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무 개입이 방금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좀 더 나가려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3월 달에 비례 그러니까 용산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돌았잖아요. 비례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지금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대부분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김행도 있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행도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안 됐잖아. 근데 그 명단이 어디서 나왔겠어? 전달이 됐을 거 아니야. 뭐 문자나 통화 내역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에 꺼냈을 때는 어쨌든 한동훈님 패륜이다.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나쁜 뭐 이제 배신의 정치다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아슬아슬해졌다. 아슬아슬해졌어요. 지금 문자 다 까면은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도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다 까버리면 돼. 진짜로 내가 정치적으로 나가 완전히 재기 못할 것 같으면은 다 까버리면은 그들은 다 감옥이야.